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의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 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강물 정권입니다. 여야 맞수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역시 오늘 두 분께 60초의 발언 시간 드리겠고요. 반박에는 30초의 반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맞수 주제 이겁니다. 김경수 말고 몸통 따로 있나? 자, 요 질문입니다. 두 분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뭐 이양수 의원님 먼저. 네. 예, 김경수 지사가 지금 2년의 실형을 받고 이제 수감이 되게 됐는데 사실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수행 비서 역할을 캠프 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수혜자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경인선 어딨어? 경인선으로 가야 돼, 인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다 이제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됐었죠. 예. 김정숙 여사께서도 드루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경인선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에 의해서 당시 수행비서에 의해서 대통령께 다 보고가 되지 않았나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정화 댓글 사건에 대해서 조작 정권이다, 도둑질한 정권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써가시면서 비난을 했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신 것 아니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집권했다면 당장 그에 응당하는 사과와 책임을 지시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주장. 자, 조승래 의원님. 예, 뭐 이건과 관련해서 뭐 몸통이나 배우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국정원 댓글과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국정원 댓글 혹은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참여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뭐 그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위치나 또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뭐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허위범 특검의 경우에도 대통령 혹은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확인도 할 수가 없었고요. 뭐 증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말의 그 단서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위범 특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 지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과도한 정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께 발언권 30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위범 특검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특검입니다. 그 특검 구성할 때 맨 처음에 검사들 파견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검사들이 나 사표 내면 사표 냈지 거기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수사를 한 것이 김경수 전 지사를 결국 수감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특검을 지금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확실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죠. 예. 다 재반박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범 특검의 그를 좀 무시하는 발언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실제로 허위범 특검은 주어진 특검의 권한, 그 수사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증거보다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허위범 특검 자체가 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